호흡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숨쉬는 듯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평소에는 인식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호흡이 매우 중요한 건강 관련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을 측정해주고 호흡을 가르쳐주고 호흡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며 호흡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매 순간 숨을 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호흡이란 숨 쉬는 것 그 이상인 걸까요? 인간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약 30억 년 전 일입니다. 단순한 유기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작은 생명체가 지구상에 처음 출현하던 때, 어렵게 얻은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최대 관심사는 바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였습니다. 자신의 몸집보다 작은 주변의 물질을 머금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포식형 생명체가 있었는가 하면,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던 산소호흡 생명체와 태양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광합성을 하던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연히 산소호흡 생명체가 포식형 생명체에게 잡아먹히는 과정에서 다 소화되지 않고 몸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산소호흡 생명체와 공생하게 된 포식형 생명체는 에너지를 ATP라는 물질의 형태로까지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 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축적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소호흡 생명체의 에너지 발생은 매우 효율적이어서 오랜 공생의 관계 속에서 포식형 생명체는 에너지 생성의 대부분을 산소호흡 생명체에게 맡겼습니다. 이 산소호흡 생명체는 오늘날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독자적인 DNA와 일부의 시스템을 유지한 채 인간 체세포 하나당 약 수백에서 수천 개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산소가 혈액을 타고 몸속 세포들에 전달되고 미토콘드리아는 전달받은 산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에너지는 근육을 움직이고 효소와 호르몬을 만들며 물과 이온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 모든 것은 외부 환경과 같아지려는 자연의 힘에 역행하여 세포 내부의 향상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단지 공기를 마시고 노폐물을 내보내기 위해 호흡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억 년의 진화 역사를 담은 호흡을 통해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고 건강한 생명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호흡을 통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습니다. 건강 5분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호흡 가이드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건강 5분이 당신의 몸과 마음, 영적 건강을 지켜드립니다.